이거 이봐봐. 이거 언제 찍 사진이고? 어머! 어머 이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렇게 전형적인 얼짱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 그 여신의 느낌에 그지? 학생이지만. 와그라노. 고달하나? 와그라노 갑자기. 아 제가 옥천 여신이라고. 아 진짜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몇 살 때?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어. 학교에 막 다른 지역에서 막 얼굴 불러 오고 막 옆 학교에서 찾아오고 막 그랬어? 막 문준성씨? 아 그 정도 아니었는데. 어? 문준성씨 이러고 막 인사를 이러면서 막 어? 와 그냥 뭐 막. 500불만 기다리고 500불만 기다리고. 막 남자분들 막 500불만 기다리고 나 언제 나오나 하고 휴. 와 그 정도로 진짜. 뭐 저도 몰랐거든요. 어. 근데 데뷔하고 알았어요. 어? 이 사람 옥천 여신이었다. 라고. 어허. 타께서 내가 자칭이 아니야 타칭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옥천 여신을 별명 붙은 거죠. 나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그럴 수 있잖아. 이제 미주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를테면 옛날 친구였는데 어 뭐 예컨대 뭐, 진가는 몰라보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가지고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어. 와 진짜 그랬다면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겠죠. 나도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진짜 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솔직하게 단 한 번도 DM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방송생활 하면서도? 네, 단 한 번도. 왜? 그러니까 이유가 뭔 거야? 왜 내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나? 그럼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아 근데 진짜 없다니까요. 자신을 떨어봤는데 네. 안 오게 될. 난 아무렇지 않은데. 안 오아. 다이렉트 메시지 안 올 이유가 없다. 네. 이미. 네. 이상형 확실히 있어? 네.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네. 아 내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 받는 게 일단. 내가 더 기뻐. 미주 너무 사랑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야. 근데 그거 같아요. 저도 좋아해야 돼요. 너는 네 말 이해가 되니? 근데 내사사 vs 나사사? 그게 뭐예요? 나사사 vs 내사사. 그게 뭐예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벌써 사랑하는 사람? 벌써. 내사사 vs 나사사. 아, 벌써 스쳐간다? 벌. 아, 영어야, 영어. 왜 이렇게 VS 해가지고 이렇게. 아! 와씨 뭐야 저걸 벌써스라 그래 VS라 그러지 와 내사사 내 나사사 없는데 아 금리가 있구나 금리가 아, 금방 갔어 아 피네 아 눈부신다 야 아, 아, 나중에 돈 없을 때 빼려고요 그걸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 이렇게 하니까 어 양자택일 둘 이렇게 셋. 하니까 내사사 나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본인 알고 봤더니 나는 내사사. 나도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연애를 못했다. 좀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진지한데 진짜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은 DM 좀 주세요. 저는 정말 인간 냄새 나고요. 보통 사람 냄새라고 그러나? 인간 냄새! 연락 좀 주세요, 진짜. 연애 좀 하게.